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뭐 교회 다닌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원래 다니엘은 유대인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이제 귀족의 아들이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이제 왕립 학교에 들어가서 또 바벨론에 나중에 박사가 되고 크게 거기서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서. 박사장이 되고 높은 주위에까지 올라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그런 신흥 강국인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이 전에 바벨론 제국의 그때 박사장이었던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많은 영토를 정복한 다리 오 왕은 그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그각 도마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우고, 그 120개의 도를 또 3등분 해가지고 이제 총리 3명을 세워서 그것을 또 관할을 하고, 그리고 수속 총리를 세워서. 왕을 대신해서 전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그 수석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 다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흠을 잡아 가지고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될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가지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항상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한달 동안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신을 믿더라도 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아, 사자굴에 넣기로 하십시다. 하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아주 온천하에 더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왕을 더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 제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 조서를 온바사 제국에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때 다니엘은 왕의 그 어인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어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 놓고 역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원수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고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왕의 조서에 그 어인이 찍혀서 그그 공포가 된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어떻게, 다리오왕은 알았어. 아, 이 사람들이 그이 수작을 꾸민 것은 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헌법 아래서 그 나라의 법 아래서 그 허용된 대통령의 권한 한에서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 헌법을 초월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은 한번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하면 절대 그걸 왕도 취소를 할수 없는 그런 그날에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할 수도 없어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이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막 다른 신하들이 와서 막 상소문을 올리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빨리 저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이런 단예를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이 다리옹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끌어오라. 그리고 사자 굴에 이제 집어넣라고 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자가 있는 굴에다 다니엘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거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다리오 왕이 가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하고 다니엘을 이 모함했던 그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땅에 다키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다 이제 나무,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그랜데 다리오왕 때 뿐만 아니라 다리오왕을 이어서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고레스 왕 때까지도 형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했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아주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더큰 축복.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증거하는 이런 큰 복을 그리고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원수 마귀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극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런 사랑, 받은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보다 더큰 축복, 그리고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때더큰 축복,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때꼭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말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왔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 있어요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 이런 것이 있을 때아할수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돼하고 주저 앉아 버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호수가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이 그곳에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버티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거를 뛰어넘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요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뛰어넘고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때로는 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 성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내가 이기지 못한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니까 지금 여기 이 다니엘에게 그니까어떻게 이런 악한 법, 나쁜 법,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런 장애물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수 없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수임받는 걸 가로막는 그런 어떤 핸디캡이나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 자기 힘으로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극복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여리고의 왕과 모든 백성을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는 어떻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여리고 성 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무너지라고 외쳤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장애물은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네. 하면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와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돼요 도저히 엄두가 안난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고 했어요 내가 내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손 들고 아멘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네. 더 크게 두손 들고 아멘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 장애물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어떤 법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 어때? 요 그게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어, 핸디캡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은 키가 조만한 사람이에요. 난쟁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아주 키가 적고 병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요 기독교를 기독교화. 기독교가 되게 하고 세계화시킨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작은 거인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작은 사람이지만 위대한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그런 약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을 딛고 그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손 주먹 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아멘. 반대편에 있는 분은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왜? 네 믿음대로 되니까. 아, 네. 우리가 어떤 걸 극복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뭘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가난 땅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뭘 했어요? 훈련하고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시켰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나님의 그런 그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게 합당하도록 어떻게 돼요?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때 훈련하고 연단을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다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 전에 뭐를 했다?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 그 어디서 했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했잖아요 광야 그거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로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의 공급자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 그르시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다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연단한 훈련을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여러분 다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안 받고 축복받은 사람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유, 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오면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이걸 초신자 때 제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할 때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사하고 감옥 사려고 이런 건 생각 안하고 내가 뭐만 좋아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야막꿈에석하고막 이런 게 하는 거 보고 되게 요셉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이 되려면 팔려도 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쓸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빼버리고 어떤 것만? 쓴물은 안 마시고 단물만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연단 안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 사우랑 두 사람은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그거를 딱 왕이 돼서 이런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넘어져,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연단과 믿음의 연단, 훈련 이런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귀하게 쓰신 분들은 보면요. 다 이런 엄청난 아 그런 연단과 훈련이. 조영기 목사님 봐 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폐도 없고 그리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예? 자살하려고 해 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리면 이것보다 수천 배나 더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자살하려고다 못 죽었다고. 왜?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만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 나 가지고 몇년 동안 철골만 서 있는데 계속 비와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건축했던 사람들이 돈못 받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이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냐? 지나놓고 보니까 연단의 과정이. 그거 이제 지나놓고 이제 극적으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목숨을 건 이런 어떤 사투를 벌이고 나서 깨지고. 그러지 않고 막 엄청난 부흥에 대해으면 어때요? 타락할 수도 있고 교만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의도 시대를 열었어 한 주에 이 불신자가 세 가족에 천 명씩 오는 한 주에 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85만 명이 넘는 이런 교회까지 될때 어때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했네? 연단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만한 뭐를 만들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은 예수 믿는데 내가 왜잘 믿을 닳는데 이런 어려움이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믿음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올때 어떻게 돼요? 아유. 처음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음의 연단하고 훈련하는 줄 모르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국으로 가버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세상을 떠나서 왔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랬죠. 다 보면 힘들면 어디로 갔어요? 애으로 내려가고 또 물질이 좋아서 성공을 쫓아서 소동과 고모라. 이 소동과 고모라도 세상인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로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이 와도 또 어떤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있어도 절대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아멘. 세상으로 가봐야 처음에만 좋은 것 같지. 로시 그랬잖아요. 처음에만 좋은 것 같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쓰게?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가지고 동생이라고 했다가 애구방에 데 뺏겨버렸잖아요. 애구방에 가서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을 데리고 잠을 잤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 어려움, 질병,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믿음에 나를 훈련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할때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 왜막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뭐 이런 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질 것은 빨리 깨져야 돼. 변화될 것 빨리 변화돼야 돼. 아멘. 그러잖아요. 양곱이 빨리 깨졌으면 좋은데 안 깨지니까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에 또 그런데 그런 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환경에 방망이로 무슨 방망이로 두들겨 깨면 왜 나에게 는 고통을 주냐고 하지 말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환란과 시험이 올때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백에 엄청난 환란이 왔잖아요 요백에 아 이거 마귀가 틈타가지고 말이에요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떠나고 막 이런 아내도 집 나가고 얼마나 힘든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요벳에 온 이런 것이 뭐였어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의 연단고 훈련을 해가지고 더큰 축복 갑절의 복을 주시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었죠. 근데 요번 이런 게 왔을 때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애국에서 이제 노예로 거기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막 달콤한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성적으로. 통치마저 계속 끈질기게. 그때 그 유혹이 어때요?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시험인데 그 시험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오일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감옥에 갔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해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오늘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왕립학교에 들어갔을 처음에 뭐가 왔어요? 믿음의 시험이 왔었잖아요. 어, 느부간에 살 왕이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음식을 옷과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에는 율법에 그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었다고.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안 먹으면 퇴학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작정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이걸 못 이기고, 그냥, 아, 그래, 우리 3년 동안 그냥 하나님 좀 3년만 봐주세요. 하고, 그 음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라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이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기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열 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과 이런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란이 올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욕과 같은 엄청난 환란 그런 시험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올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더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하는 뭐를 뛰어넘고 이걸 극복해야 되냐면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뛰어넘고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위기가 있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줄 알았는데 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항상 뭐 좋은 일이 있는가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위기가 와요. 또 주일 할 때도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그런 위기가 오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 어,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자기의 그 축복을 가로챈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 외삼촌 하반하고도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이 뒤로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얼마나 엄청난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면 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포강 나루토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도 여러분은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잖아요 어떤 위기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배 놓고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야.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어떤 개인이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또 국가가 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있죠. 모르드게 보면 어떻게합니까 하만이라는 그 어, 사람이 거기 이 대궐문에서 다 엎드려서 하만을 총리를 보면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다 가지고 장대 위, 자기 집에서 장대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모르드게가 달릴 그 나무에 어떻게 하만이 달리게 되고 다 유대인들을 모르드개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날이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대적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됐잖아요. 불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역시 뭐 했어요? 뭐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가 야곱은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 작정된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인생의 어떤 위기가 왔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철회하고, 그리고 그 수렁에 빠졌던 에레미아처럼 부르지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위기를 뛰어넘어야지. 위기를 극복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10편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신데 이 다윗이 사우랑이 죽이려고 하가지고막 군인들을 보내서 얼마나 막 위, 위기를 여러분 만났는데,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어떤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큰 복을 주시, 더 크게 쓰시려고 할때 우리가 뭐를 극복을 하고 뛰어넘어야 되는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장애물, 장애물, 벌써 잊어버렸죠. 장애물, 열이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뛰어넘어야 돼. 장애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환란과 시험이 온다. 환란과 시험이 올 때, 그걸 또잘네 번째, 위기, 큰 위기가 올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니엘 게 엄청난 위기잖아요. 이거 극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거 못 받는 거예요. 뭐 축복을 쓰임 받지 못하는. 근데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아,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었지만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아, 네. 그러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이 정부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 차별금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그런 그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에 이건 아주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인데, 이거를 인권이라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거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막 우리가 원래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근데 성평등, 그래가지고 모든 성이 이게 평등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짐승의 성까지도 다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된 이런 것들이 아주, 어, 아, 여러분은 어떻게. 근데 이만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서울 그 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 뭐 어디 인천, 광주, 제주 막 이런 데서 막 이거 하고 있죠. 이거 진짜 다 이거 잘못돼. 그래서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을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아예 지금 이번에 그그 그 지난번에 인권위 법에서 성평등 뭐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서 이번에 지금 다시 그거 성평등을 삭제하는 그런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봐보세요. 막 성소수자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서 그걸 막 이렇게 지지하는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롭다고 하는 막 그런 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는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명령. 그러나 그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위기를 뛰어 넘었습니다.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돼. 현재, 자신의 현재의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상태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현재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계속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주신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이 능력이 지금 더 이상 그 정체된 가운데 있으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더큰 축복을 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더큰 축복을 받려면 현재 나의 믿음의 한계를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가서 막 일어나고 뛰어 다니고 막 몸으로 하는데 축복이 더 이상 더큰 축복을 못 받고 계속 이제 제자리 정체된 가운데 있어요. 또막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주의를 하긴 하지만은 아, 어떤 사역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이런 안 되는 그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뭐냐? 첫째는 믿음의 한계예요. 믿음의 거기에 지금 한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능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큰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까. 아멘. 우리를 쓰실 때도 무엇대로요? 무엇대로? 아유 더 크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까? 두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예. 더 크게 두손 들고 예.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쓰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 축복하시고 쓰신다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한계가 여기 정체되어 있어. 능력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실 수, 더 크게 쓰실 수 없는. 그러면 믿음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넘어서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더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큰 그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더 강력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의 어떤 정체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거의 보면은 축복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이 정체된 그런 경우에는 능력이, 어, 더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지금 임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더큰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어때 항상 주님 나에게 더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 아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을 못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두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지어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응? 그런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아에게 뭐라 하겠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아보다 갑절로 더 쓰임을 받았어요. 그 기도한 대로 사모하고 소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갑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얼굴 보고, 여러분 학벌 보고, 무슨 가문 보고,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입에 놓았다 했죠. 그런데 이 축복이 딱 올라오니까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았고 더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거 극복 못 했으면, 뛰어넘지 못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장애물을 이제는 뛰어넘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위기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주시고 단일체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